공약팀 소견이 나온 게 맞아요. 이때 꿈꿨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잠을 자면 한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정도는 꿈을 꾸고 그 중에서 한 4번 정도는 악몽을 꾸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슬픈 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꿔서 막 자다가도 제가 좀 종종 울고 이렇게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자고 막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도 되게 피곤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잠이 쏟아지는 날이 있어서 막 진짜 오래 자면 제가 막 26시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막 이렇게 자는 날도 있거든요. 제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번 주에 그 수면센터 병원에 찾아갔었는데요. 병원에서도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입원해서 검사를 하자고 하셔서 오늘은 1박 2일 동안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런 고민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병원으로 슝! 안녕. 수면센터에 도착해서 이렇게 방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탁자랑 가습기, 뭐 거울, 콘센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검사복, 그리고 이런 설문지 이런 것도 주셨어요. 설문지를 일단 작성하고 씻고 나오라고 하시네요. 어제 아침 6시 반? 오늘 낮잠 잤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 감기 기침. 이렇게 칫솔하고 치약, 바디 스펀지 이런 것도 있네요. 드라이기도 있고 수건도 있고 로션도 있네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린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검사하는 거를 아주 온몸 구석구석 여기저기다 붙였어요. 손가락에도 달고 목, 가슴, 다리. 지금이 저녁 9시 35분인데 이따가 한 10시 반에서 11시쯤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저는 좀 쉬고 있으면 됩니다. 매달 엘로에서 저한테 잡지를 보내주시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지 보다가 팬디? 여기에 코트 뒤에 이렇게 스카프 매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올해 대박 유행 예감 쓰겠지, 뭐야지. 와. 이렇게 뭔가 엄청난 기계들을 제 몸에 달아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손도 진짜 여러 개다, 그죠? 여긴 매니큐어를 지우고라고 하셔서 여기 젤리를 떼고 왔어요. 안 위에는 저런 카메라도 있습니다. 저걸로 저의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신상 가방입니다. 안경도 붙이실게요. 네. 잠깐 테스트할 거라 붙여보겠습니다. 머리 감아보세요. 떠보실게요. 눈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만 왼쪽으로 굴려보세요. 오른쪽 굴려 왼쪽 발목 바꿔보시고요. 숨을 후 내뱉으시고요. 누우시면 되고 일단 잠 안 와도 눈을 감고 계셔야 돼요. 네. 지금이 새벽 5시 36분. 5시쯤에 몸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검사하는 것들을 떼고 이렇게 머리에 붙어있는 것도 떼고 여기 남아있는 수면 후 설문지를 주셨어요. 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거를 적고 7시 반까지 깨있어야 된대요. 아침은 이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고 다른 거는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냐면 자다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이게 검사가 6시에 밥 먹고 7시 반에 또 자고 9시 반에 또 자고 11시 반에 또 자고 12시 점심 식사 1시 반에 또 자고 3시 반에 또 자고 6시 11분 이제 샌드위치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나한테서 떨어질 수 있지만 7시 22분 다시 아침 검사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7시 48분 20분? 20분 정도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시간 동안 자는 줄 알았는데 20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깨우시네. 9시 반에 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마이갓. 10시 42분 10시에 또 깨우셨는데요. 11시 반에 또 잠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되게 심심하네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또 자겠습니다. 올라가서 앉아보시고 12시 밥 먹을 시간. 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짜잔. 어묵탕, 밥카레, 장조림, 마카로니, 김치, 미니 돈가스 이렇게 밥이 나왔습니다. 2시 11분 자다 깨다 하니까 이게 더 졸린 것 같아요. 3시 57분 이제 검사 다 끝나서 옷을 갈아입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들으러 갑니다. 잠 주무신 거는 정상 소견이세요. 잠드는데 12분 걸렸고요. 총 343분 잤어요. 그러니까 5시간 반 정도 잤고 네. 그래서 정상적인 수면 검사 결과고요. 네. 호흡도 괜찮았고 코도 안 고르고 있잖아. 약간 좀 이렇게 자다 깨다 하는 건 좀 약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잤으니까 영향이 있고요. 입장 검사한 거에서 기면증 소견이 나온 게 대개는 정상 쪽은 이렇게 밤에 자고 나면은 4번 낮잠 자면 4번 다 자진 않아요. 그리고 대개는 10분 이상 버티거든요. 10분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거 빨간색이 이제 렘수면이라고 꿈꾸는 잠이 나온 건데요. 낮잠 잘때 나오면 안 돼요. 정상 쪽으로는 잠들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있다 첫 번째 렘수면이 나와요. 빨간 게 렘수면이에요? 네. 어 맞아요. 이때 꿈꿨어요. 예, 그럼 뭐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요. 정리하면은 이제 일반기를 검사를 했는데 밤잠은 정상 소견, 그다음에 네. 낮잠 잔 거는 기면증 소견이 있어요. 기면증 야무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충분히 자도 낮에 졸립기 때문에 졸음을 억제하는 각성제 처방을 아침에 무용하게 처방을 해줄 거고, 두 번째는 탄력발작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몸에 기운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탄력발작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각성제 처방을 좀 해드릴게요. 반 잘라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 며칠은 반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네. 감사합니다. 안녕. 1박 2일 동안 검사를 다 마쳤는데요. 저는 기면증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았어요. 약을 이제 매일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네요, 여러분. 어쩐지 낮에 자꾸 졸리더라. 오늘 마음이 심란하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